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긴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긴급 전화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점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양봉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전장에 급격히 좀 하락을 하게 됐죠. 거기다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소폭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0.74% 정도로 오늘 각각 1%,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지금 8거래일째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좋지가 않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지 좀 정확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좀 심하실 텐데요. 몇 가지 요인들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지수가 좀 빠졌었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집중된 매도세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요.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여줬던 만큼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 연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강보합권을 유지를 시키면서 지수를 나름대로는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지수가 밀렸고 여타 다른 종목들은 버텨줬었는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여타 다른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빠지면서 급락세를 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를 둘러보면 일본도 한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도 한 0.8%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느냐 반복된 질문을 보면 결국 빠르면 11월 달부터 시작될 미국의 테이퍼링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면 미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흘러나온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는 결국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이 아무리 위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놓은 날짜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그동안의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유동성에 대한 회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 환율의 급등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축,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환율도 1,7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수출과 관련된 품목들,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반도체까지 전부 다 실적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로 전망이 되고 있는 지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지금 팔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게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면서요. 또 지금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업황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고 사실 뚜렷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보다는 수급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이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설왕설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반면 외국계에서는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급이 꼬여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작년에 3월, 2월, 3월 달에 급락했을 경우에 공매도가 공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1년 동안 공매도를 막았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공매도를 막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24조까지 풀로 차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단기간에 30%가 빠졌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 물량들이 대거 출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만 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만 원이 깨지는 순간부터 담보 부족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에 의해서 하이닉스를 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타 주식을 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주식을 팔게 되면 다른 주식도 여전히 오늘같이 3%에서 5%씩 빠지는 것들이 이상률만 연출이 되면 또다시 수급이 꼬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3월 달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최저점을 찍었었던 경험들을 되살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신용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시장의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도 일부 견인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 가장 저는 우선이다. 결국 뭐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라든지 업종의 사이클이라든지 이것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데 수급이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들이 오늘 소폭 사고는 있습니다만 그 힘은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개인들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사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팔자가 이기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된다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시장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또 많은 방송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저점 매수 기회 유효하다라는 전략들이 나왔었는데요. 차용주 소장님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공매도 종목 그리고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이전에는 또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도 좀 짚어주셨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8원 정도, 9원 가까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대로 환율 상승으로 우리 시장 계속 하락 추세로 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400원대, 1,300원대 환율이었었다가 지금 1,7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들조차도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25% 정도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인들 현재 지금 이것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과연 판 자금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국인들이 판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판 자금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대체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정이 된다라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돈을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외국인들이 국내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빠졌으니 됐다. 뭐이 정도면 우리가 뭐 바닥을 친다라고 할 것들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더 나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그것은 결국 손실로 발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율 문제가 일단 안정이 되는 게 관건이고요. 현재 지금 환율을 움직일 만한 요소는 외국인들의 유출 외에는 특별한 물량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조선사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가 들어온다라면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대금 청산 방식이 바뀌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원까지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